지성인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지식탱이가 김승훈이에요. 내가 사심역사 컨텐츠를 한동안 좀 이렇게 생방송에서 준비를 못했어요. 준비를 못하다가 오랜만에 복귀를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컨디션이 그렇게 예전처럼 좋진 않는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 때문에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 이단자가 내정이 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그 정당에서 독립기념관에서 열리는 광복절 경축식에 가지 않겠다. 그래서 광복회도 일단 안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독립기념관은 개관 이래 역대 최초로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해버렸어요. 독립기념관장이 그 주관을 안한 거야. 나라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따가 얘기를 하면 알겠지만요, 광복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광복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래서 독립기념관장이 되자마자 아주 문제가 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문제는 이 독립기념관장의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다. 네, 윤석열 씨한테 있다는 거예요. 정작 윤석열 씨는 또 어디선가 하는 광복절 경축식을 갔더라? 어떻게 알았냐면요. 임시훈 선수가 광복절 경축식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하는 그게 있더라고요. 임시훈 선수가 자기가 낭독하는 부분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자기 SNS에 올렸더라? 그래서 알았어. 윤석열 씨가 독립기념관 안 가고도 광복절 경축식을 갔다는 것을. 물론 그 자리에 아마 여권 인사들만 갔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야권 인사들은 광복회가 주관했던 백범 김구 기념관에 광복절 경축식 갔다 그래요. 백범 기념관에서 따로 했대. 그래가지고 진짜 요 며칠 사이에 계속 나도 기분이 좀 빡치고 그래서 이거를 컨디션이 안 좋더라도 어떻게든 이 컨텐츠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일단은 사심역사 컨텐츠를 생방송 컨텐츠를 이렇게 복귀하게 됐어요. 오늘은 주제가 주제인 만큼 요 위에 이거를 좀 올려놓을 테니까 좀뭐 이거는 유튜브에도 올라갈 거니까 만약에 좀뭐 위에 자막 뭐 불편하다 싶어도 그냥 보세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훼손하는 뉴라이트와 김영석. 원래 8월 15일에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역시 컨디션 문제로 일이 됐어요. 그 작곡가 김영석 아니에요? 1955년생 김영석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 겸 광복 79주년 광복절 경축식 취소 이슈를 계기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독립기념관장 임명자 김영석의 프로필을 까서 비판하는 시간으로 시작한 게이 컨텐츠인데, 뉴라이트 역사관이 얼마나 역사를 왜곡했는지, 얼마나 이게 위험성이 큰지, 이거를 준비하는 것까지 분량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워낙에 내 방송에서 비속어를 최대한 안 하는데, 자제하려고 노력은 해보겠으나, 방송을 진행하는 도중, 분노로 인해 비속어가 폭발할 수 있으니, 혹시 오늘 이 방송 모니터링 하게 될뭐 운영자 분들도 좀 양해를 바랄게요. 이렇게 욕먹을 짓을 했으니까 하는 건데 할 말도 못하는 그거는 진짜 독재국까지. 사실 우리나라 지금 그 민주주의 지수 선진국들 중에 꼴찌권이래죠. 그 윤석열 대통령 되고 나서는 아주 잘하는 짓들이야. 그래서 오늘 뉴라이트 역사관을 옹호하거나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옹호하는 등 방송 흐름과 맞지 않는 채팅을 할 경우 가차없이 내보내고 블랙리스트 넣을 거고요. 여기에는 안 썼는데 앞으로도 이게 누구라고 언급은 안 하겠는데 가끔 유튜브에 댓글 다는 사람이나요, 내 방송에 와서 채팅 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약간 이런
뉴라이트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거는 역사 컨텐츠 방송을 하는 스트리머로서의 숙명인 것 같은데, 이번을 계기로 이제 항시 뉴라이트들은 쳐내도록 하겠어요. 자, 그래서 뉴라이트가 뭐냐? 네, 새로운 우익이야. 그 정치에서 보통 우익, 좌익 그러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고요. 정치적으로 예전에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하고 또 구분을 한다는 약간 신보수주의. 지들은 신보수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신보수주의의 대표 정책들이,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시행했던 나라들이 1980년대 미국의 레이건 정부, 그리고 영국의 대처 정부들이 정책 기조가 이랬어요. 로널드 레이건, 네, 지금은 죽은 사람이죠. 1911년생 로널드 레이건은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대통령 두번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뭐냐, 이 1989년부터 맞나? 1989년부터 그 다음 대통령이 임기가 딱한 번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1993년부터 빌 클린턴이 8년 했거든. 클린턴 아직도 살아 있어요. 사실 그럴 만도 한게 미국 역사상 대통령 최연소 당선 기록이 존 F. 케네디고 두 번째 최연소가 빌 클린턴이에요. 아직도 살아 있을 만하지. 어쨌든 레이건 대통령 때 아마 이 레이건이 공화당일 거야. 그리고 영국의 총리였던 마거릿 대처, 1925년생이고요. 그 이제 1950년대까지인가가 윈스턴 처칠이 보수당의 대표였죠. 보수당 대표로 영국의 총리를 지냈었다가 처칠 은퇴하고 아마 다음 세대쯤일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이 1979년부터 1990년까지 영국의 총리로 재임을 했으며, 이 대처가 영국 총리로 재임하는 동안 그 1982년에 아르헨티나랑 그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죠. 근데 정작 아르헨티나도 그 군부 독재 때문에 포클랜드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졌다는 사실을 몰랐대요.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스페인에 가서 이 전쟁이 졌다는 걸 알고 아주 대성통곡을 하느라 그 충격으로 결승에 못 갔죠. 어쨌든 그래서 이 미국이나 영국의 정책 기조에서 약간 세계 각 나라에 이제 각 환경이 맞춰진 독자적 발전 사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우리나라 주류 언론에서는 당시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였던 이동관 씨가 이 뉴라이트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정치 부장도 했었어.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는 이 정치부가 있어요. 그 방송사는 보도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뉴스하는 데는 보도국인데, 이 신문사에서는요, 이게 각 부서별로 아예 정치부가 있어요. 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이 이동관이라는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 아주 그냥 넥타이도 그 윤석열 씨 지지한다고 아주 그냥 시뻘건 넥타이를 매고 있어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빨간색 별로 쓰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경향인데, 어쨌든 이동관 씨 1957년 10월 6일생이고 서울대학교 정치학 학사고, 정치학 석사 과정 수료를 한 다음에 하버드대학교 유학을 가서 행정학 석사가 됐어요. 박사는 안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동아일보에서 이제 기자로 입사를 해서 정치 부장까지 갔다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총장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명박 정부랑 윤석열 정부에서 좀 주목받은 인물 중에 한 명이에요. 이명박 씨가 대통령 후보의 시절을 공보특보에 지냈어요.
이명박 씨도 깜빵 갔다 왔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박탈된 사람인 거 알죠? 그래서 이명박 씨라고 부를게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을 지냈고, 그래서 인수위원회 대변인으로 시작해서 대통령 취임함과 동시에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으로 갔고요. 홍보수석 비서관, 언론특별보호자관 등을 이명박 정부에서 역임을 했어. 박근혜 정부 때뭐한게 딱히 없다가 윤석열 정부 때 다시 등장해서 대통령 당선인 특별 고문을 지냈고요. 네, 안녕하세요.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별 보좌관을 지금도 하는지 아니면 했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한네달 정도를 방송통신위원장을 했어요. 방통위? 지금은 안 하는 소리지. 몰라. 오늘 내이 컨텐츠를 방통위가 싫어할 수도 있어. 지금 방통위원장도 윤석열이 임명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005년 이후 동아일보가 대놓고 기획 기사를 낸 거예요. 이동관 씨가 뉴라이트라는 용어를 처음 써가지고 동아일보 정치부에서 그 신보수주의 이거를 소개를 한 거야. 그래서 이 뉴라이트들은요, 올드라이트들이랑 뭐가 다르다고 하냐면요, 올드라이트들은요, 반공주의가 베이스였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승만 생각하면 돼요. 공산당 이퀄 빨갱이. 그렇게 빨갱이로 그냥 다 치부를 해버렸고, 사실 그것 때문에 1950년대 진보당의 경우는 조봉암 씨가 사형을 당했죠. 근데 이 뉴라이트들은요, 반공주의를 철저하게 내세우는 사람들은 옛날 시대적인 사상가들이라고 여기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올드라이트들은요, 반공주의 말고 자기들이 쓰는 이념이 딱히 없었어요. 그야말로 그냥 반공 그 자체였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좀 21세기로 바뀌었다 보니까 다양화된 이념들을 좀 노동계 사람들도 있어요. 이 뉴라이트들에는. 그래서 다양화된 이념 체계를 좀 지향을 하고요. 그래서 올드라이트는 반공이면 뉴라이트는 그 시장 경제 체제에서의 보수주의자들이에요. 근데 시장 경제 체제를 옹호를 하지만 완전한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하진 않아요. 특정 대기업. 그러니까 대기업들이랑 그 정경유착이라는 게이 뉴라이트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그 자본주의의 폐단 중에 부익부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는데요. 이것 때문에 민중들이 불만을 일으키는데, 이 뉴라이트들은요, 이 노동자들이 그 불편한 사항을,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자본주의 체제를 위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뉴라이트들은 노조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겠죠? 삼성그룹도 최근에야 노조가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 뉴라이트들은요, 흔히 말해서 있는 놈들을 좋아해요. 대기업들 기득권을 더 굳혀주기 위한 차원에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선호하지, 대기업들 견제하는 걸로 개입하는 거는 진짜 극혐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래서 좀 수정된 역사관. 식민지 근대화론이 대표적으로 했어요. 일제 강점기 때 일본에 의해서 한반도에 근대적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도입이 되지. 그러니까 도입된 거는 물론 우리 주체적으로 도입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화 개혁을 하긴 했어. 그러니까 일본이 처음 도입한 건 아니에요. 이거부터가 일단 모순이지. 분명 우리도 개화를 했어요. 조선 정부부터 개화를 했고, 다만 열강들의 간섭 이런 걸로
빛을 보지 못한 거지. 근데 이 뉴라이트들은요, 일본이 우리나라 먹여 살려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대적 자본주의 시장 경제체제 세우고 사회 간접 자본 확충됐잖아. 응? 근대 문물 이식됐잖아. 응? 철도 부설권 일본이 다 뺏어가지고 개통시키긴 했죠. 그러니까 사실 이 철도 부설권도요, 경인선은 원래 우리가 처음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워낙 기술이 안 되니까 미국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걔네는 돈이 좀 딸렸나 봐. 이거를 이때다 싶어서 일본이 뺏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아예 경원선이랑 경인선 부설권은요, 처음부터 일본이 그냥 다 지들이 그냥 대륙 침략 목적으로 한 거야. 심지어 일본은요, 우리나라 그 침략 과정에서 그 철도 부설권 따내려고 간도를 청나라에 팔아넘겨요. 간도 협약. 아주 몹쓸 새끼들이지. 그래서 이 일본에 의한 근대화 때문에 광복 이후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영향을 줬다 주장하는 게 얘네들이야.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일제강점기 때요, 그 돈 좀 있어, 총독부에 돈 주고 협력하는 거야. 응?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에요. 1948년 건국론, 이거는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이 헌법의 내용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연호는 1919년을 대한민국 1년으로 해서 지금 2024년은 대한민국 106년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 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는 했지? 이거는 본토의 정부가 돌아왔다. 이거를 선포한 거였어요. 그 전까지는 임시정부에서요, 그 임시정부에서 그 계속 백범이 회의를 했어요. 경교장에 와서요, 그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는 경교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단독 선거에 백범을 비롯한 임시정부 출신들은 그렇게 많이 참여를 안 해요. 백범은 출마를 안 했지. 어쨌든 이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해서 얘네들은요,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로 해야 된다 하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으로 보는 거야. 분명히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1919년부터 썼지만, 그리고 대한제국 1987년부터 썼잖아요. 네, 1897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대한제국의 황실에 대한 예우는 하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 덕혜옹주도 말년에는 창덕궁에 와서 살았었어. 어쨌든 그래서 대한민국 역사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독립운동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행위예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지 않는 거야.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야. 자, 근데 이 뉴라이트 세력들은요,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를 보면요, 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재임했을 시절이야. 근데 이제 그 김영삼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같이 신민당을 이끌던 사람이에요. 1960년대에는 그 유진산이라는 사람이 신민당을 이끌었다가 이제 진산파동으로 인해서 유진산이 이제 사실상 물러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민당의 지도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김대중, 김영삼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삼김 시대. 근데 이제 노태우 씨가 그 이제 전두환 씨랑 노태우 씨가 활동했던 정당이 민주정의당이잖아요. 민정당. 근데 노태우 씨가 대통령 당선됐을 때 득표율이 30%대였어요. 그때는 메이저 후보가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네 명이었어요. 4자 대결이었어. 그래서 득표율이 30몇 퍼센트밖에 안 나오긴 했어요. 근데 이 노태우 씨가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랑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때 단일화를 못했어요. 이때 단일화를 못하는 바람에.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시는 통일민주당,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평화민주당으로 나왔었지. 그랬다가 이제 노태우 씨가 그 민주정의당이요. 그 이제 여당 의원 의석이 너무 없으니까 이때 그 유명한 삼당 합당이 일어나지. 그 삼당 합당이 일어나서 민주자유당이 돼요. 흔히 말하는 민자당이야. 그리고 이 노태우 씨가요, 어차피 대통령은 단임제니까 자기는 어차피 대통령을 못해. 그래서 이 민자당 총재로 세워준 사람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에요. 김영삼 전 대통령을 그 민주당 그 민주자유당 총재로 시켜준 거야. 그래서 그 1990년대까지는 당 대표를 총재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총재의 역할을 당 대표랑 원내 대표가 나눠서 하지만, 그래서 이 총재 같은 경우는 사실 대통령도 총재를 하기는 해. 근데 이제 김대중을 마지막으로 좀 이제 총재를 겸하는 대통령은 거의 이제 안 나오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민자당에 통합이 됐는데 아무래도 그 안에 계파가 여러 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전두환 씨, 노태우 씨 계열, 그러니까 이 군부계 출신의 정치인들을 어떻게든 이제 하나회에 어떻게든 끊어내려고 그 운동권 세력들 중에서 보수적인 성향인 사람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좀 보수 정당을 조금 보수 색깔을 좀 옅게 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는 해, 이 사람들이. 그래서 김영삼이 그 다음에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였던 조금 중도였던 사람들이 글로 가요. 대표적 인물들이 이명박 씨가 포함이 돼 있어요. 참고로 이명박 씨는요, 그 현대그룹에 입사하기 전에요, 학생 시절에 한일협정에 반대하는 육삼항쟁을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속돼서 이 빨간줄 전과가 이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학생 시절 그렇게 운동을 하다가 현대그룹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좀 기업가 출신 정치 활동을 하다가 이때 이제 김영삼이랑 한 배를 탄 거야. 자, 근데 이때 김대중 전 대통령은요, 이게 그 민주화 항쟁 그 투쟁 세력이 역시 김영삼, 김대중 이런 사람들은 민주화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지만 결국 이제 단일화는 안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처럼 양쪽으로 극단적인 사람들은 좀 끼워주고 싶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좀 너무 극단적으로 가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진짜 엄청 학생운동 엄청 그 열심히 했던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중에서 진짜 엄청 실망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정치권으로 영입 안 시켰다고 이제 삐진 사람들 중에서요. 그래, 난 노선 갈아탈래. 이 노선을 갈아탄 사람들은 뉴라이트들이 된 거야. 우익으로 전향을 해요. 그 사람들이 뉴라이트가 약간 좀 극단적인 성향이 된 거지. 그리고 우익으로 가지 않고 그 이쪽 그 반보수 성향의 그 사람들은요. 그렇다고 이 흔히 말하는 민주당, 그 민주계 정당 이쪽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노동계 진보 정당으로 활동을 해요. 노동계 진보 정당, 그 진보 세력들. 그래서 1990년대 그 정당 세력들은 솔직히 모르겠고, 2000년대에 대표적인 정당이 민주노동당이 있었지. 권영길 씨. 대선에 나오면서 항상 하는 말 있죠?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지금 이 정부에서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그 사람 맞아요, 권영길. 그리고 이정희 씨도 이때 있었어. 그래서 그 이명박 씨 대선 때요, 그때 민주노동당의 그 대선 그 홍보 그 음악 그 광고 음악 노래 있었거든요. 막 진짜 약간 힙하게 만들어서 약간 거의 랩송인데 뭐 처음 첫 가사가 리슨 코리아 이 무슨 꼴이야. 그래서 결국 민주노동당이 할수 있어 뭐 이런 거. 어쨌든 권영길 씨는 그 이후 의원은 좀 했지, 의원직은. 그래서 이제 권영길 씨가 이제 조금 이 정계에서 조금 이제 뒤로 빠지면서 이제 이정희 씨를 중심으로 생긴 게그 통합진보당. 근데 이 통합진보당은 그 2012년 대선에서 아주 박근혜 씨를 대놓고 아주 어택을 열심히 해주는 역할이었지. 표는 많이 못 얻을 것 같고 그 TV 토론 나와서 그때 이정희 씨가 박근혜 씨를 엄청나게 까는 게요. 계속 그 기억이 나왔어요. 그 박근혜 씨 떨어뜨리려고 나왔다. 근데 정작 이정희 씨는 막판에 후보 사퇴했지. 그리고 박근혜 씨가 당선됐죠. 그리고 이게 박근혜 씨가 이 통합진보당을 가만히 냅두질 않죠.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시켜요. 이때 통합진보당이 해산할 때요, 계열이 나뉘어요. 이 중에서 지금은 세상에 없는 노회찬 전 의원이나 지난번 총선에서 이제 당선되지 못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한 심상정 전 의원, 이 노회찬 씨, 심상정 씨, 이 부류의 사람들은 이제 진보정의당을 거쳐서 2012년부터 정의당이라는 이름을 썼었죠. 잠깐 녹색 정의당으로 갔다가 다시 정의당으로 돌아갔는데 이번에 의석 확보 못했지. 그리고 또 다른 계열, 민중연합당, 민중당. 이 정당은 2020년에 진보당으로 이름을 바꿔요. 2020년 진보당으로. 그 조봉암 씨의 진보당이랑 좀그 구분해서 불러요. 이 진보당의 이 약간 이 진보당을 주도하는 사람이 김재현 씨예요. 그 비례대표로 의원을 한적 있고요, 통합진보당 시절에. 근데 비례대표였고 통합진보당이 해산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어요. 그리고 2022년 진보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죠. 이때 김재현 씨가 얻었던 타이틀이 우리나라 역대 최연소 대통령 후보였어요. 딱 40대 초반에 나왔어. 그러니까 그 40살 생일 넘어가면서 딱그 나이 되자마자 나온 거야. 아주 되게 약간 진짜 다른 후보들보다 유난히 젊으니까 진짜
그 군소 후보 토론회 때 진짜 눈에 많이 띄었어요. 군소 후보임에도 전체 득표율 5위였어. 이때 대선에서 그때 득표율이 1위가 윤석열 씨, 2위가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3위가 심상정 씨였죠. 3위가 심상정 씨였고, 그때 4등이 허경영이었나? 아마 군소 후보들 중에서는 허경영 다음으로 표를 많이 얻었던 걸로. 모르겠어. 허경영 씨 다음번에 대선 또 나오려나? 아, 근데 이번에 허경영 씨뭐 걸린 거 있어서 못 나오지 않나?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진보당 상임대표, 그 김재현 씨. 내가 여기 김재현 씨에다 빨간 그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이두 사람은 은퇴를 했고, 김재현 씨는 현역이라. 현역 정치인이라서 해놓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익으로 전향해서 뉴라이트가 된 사람들. 근데 문제는 결국 이들도 역시 사람이었던 만큼 당내 계파 싸움은 항상 있었고요. 지도부 장악과 관련해서도 아주 정치질이, 이거는 사실 어느 정당 가도 없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기들이요, 운동권에 있다가 전향 이력이 있다, 이런 과거를 가진 되게 불리한 입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예전에 2000년대 초반까지 좀 약간 그런 사회에서 불리한 입지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한총련이라고 있었을 거야. 다행히 내가 대학에 갔을 때쯤에는 이제 한총련 활동하는 사람 못 보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래요. 근데 이제 2000년대 중반에 동아일보가 그렇게 보수계 언론이 이 뉴라이트들을 띄워주면서 성장을 한 거야. 그래서 막각 단체 이름들 중에 뉴라이트라는 이름을 띄운 데가 되게 우후죽순 많아졌던 것 같아.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이 86세대, 흔히 유월항쟁을 통해서 성장한 정치 세력들이요. 이 보수적인 정당을 지지한 사람들이 뉴라이트 말고 없는 거야, 이 세대들은. 나머지는 다 민주항쟁 했던 세대들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 뉴라이트들도요, 우리는 올드라이트랑 다르다 함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언행을, 그러니까 내편 아니면 다 극단적으로 혐오를 한 거야. 그래서 결국 보수 세력에서도 이 뉴라이트들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이명박 씨 깜빵 가고, 박근혜 씨 깜빵 가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근데 이제 코로나 시대 때 드러난 게, 뭐냐, 사회적 거리두기를 노골적으로 지키지 않는 그런 극단적인 사람들도 등장을 했고, 특히 태극기 집회, 그 태극기 집회 한 사람들도 이 뉴라이트에 속해요. 진짜 태극기 집회 열심히 나갔던 그 사람들 중에 뉴라이트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키보드질을 하기 시작한 거야. 키보드 워리어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극단적으로 인터넷 갤러리에서 갖고 자기들끼리 노는 거야. 뭐 DC 인사이드라든지 인터넷 갤러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인방계를 안 보긴 하는데, 어쨌든 몰라. 나도 뭐 DC 인사이드에서 나안 좋게 한번 그렇게 이름을 오르내는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 하여간 그렇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팩트체크도 제대로 안 하고 자기들이 막 아주 유언비어를 퍼뜨리면서, 흔히 말하는 그 2000년 총선의 그 부정선거 썰 있잖아요. 사실 내가 그래서 좀 실제로 알고 지내던 어떤 형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그 어쩌다가 이제 좀그 뉴라이트가 된 거야. 심지어 서울대 출신인데, 서울대 출신인데 뉴라이트가 돼가지고 아주 그 노골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을 하더라고. 그래서 조용히 그 사람과의 관계를 멀리 하는 중이에요. 그런 것처럼 사회의 실질적 영향력이 거의 없는 그 극우 성향의 그 유튜버들 있잖아요? 그 유튜버들이 그 뭔가 떡밥 갖고 오면 지들끼리 채팅하고 노는 거야. 그 극우 성향 정치 채널들. 나막이 사람들이 그 유튜브 수익을 못 받는 채널도 있다고 해요. 너무 그 너무 극단적인 이 성향의 채널들은 뭐 그렇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많았어요. 뭐 김영환, 한기홍, 홍진표.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극좌나 극으로 안 가고 우리 한 중간쯤에서 좀이 새로운 운동을 좀 해보자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이 사람들은요, 그래도 그 북한의 정권이랑 북한의 민중은 분리해서 여기자 해서 북한 주민들을 우리가 좀 돕자, 민주화 시켜주자 하면서 그 북한에 뭐 구호물품 보내자, 약간 이런 운동을 한 적도 있어. 근데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도 대북 지원을 하는 거는 맞지만, 좀이 시대 정신, 이 사람들이랑 하는 방향이라고 맞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점차 우경화됐고요. 결국 문제는 기존 보수 세력들도 이들을 좀 싫어해가지고요, 새로운 사회운동을 모색하는 그 초심을 잃어버려요. 보수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그랬다가요, 계속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어딘가 숨어 있다가 그 17대 대선에서요, 이명박 씨 지지한다면서 다 결집한 거야, 이 뉴라이트들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 뉴라이트 사상을 가진 이들끼리도 계파 갈등이 심하고요. 이게 모순적인 거다. 이 뉴라이트들의 사상적 뿌리는요, 마르크스였어. 마르크스는 이 사회주의 경제를 주장한 사람이죠. 마르크스의 저서 중에 공산당 선언 있죠. 근데 좀 삐뚤어진 거야, 흔히 말해서. 거기에다 이제 1990년대에 전경련에서 일부 인사들이 합류하고, 개신교 우파 있죠? 그 흔히 말하는 그 정광훈 목사. 개신교 우파 중에 그 대표적으로 그 목사 두명 있잖아. 방송에서 자주 언급되는. 한 명은 느낌표도 옛날에 자주 나왔었잖아. 어우, 그 사람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렇고, 네, 어서 오세요. 그리고 당시 조선일보 소속이었던 유근일 씨 등도 이 뉴라이트에 합류를 해요. 그리고 안병직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학자는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을 사상적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김문수, 박형준, 이재호, 이매규, 차명진 이런 사람들이에요. 운동권 출신인데 한나라당 간 사람들. 백은냐님 에드벌룬 5개 감사합니다. 아, 네, 팬카이 고마워요. 그래서 이번에 그 김문수 씨 고용노동부 장관 임명됐죠. 이 노동계의 그 인권관 전혀 반대되는 사람. 뭐 윤석열 씨 인사가 다 그렇지. 하여간 김문수 씨.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역사 교과서 국정화 그 논란에 관련 인물들이 있어요. 그 문제의 그 교과서 쪽에 저자들 중에 이 뉴라이트들이 있었어.
근데 이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교과서 저자들이요, 사학과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 이 저자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경제학과 출신의 학자들이 역사 교과서를 썼다는 거야. 아니면 이 사학과에서도 주로 경제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뉴라이트들은요, 그 보는 눈이 넓지가 못해서 이 세계사의 흐름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은 오류적 발언들을 굉장히 교과서에도 많이 썼다고 그래요. 사실 그래, 학교에서 이게 수능으로 세계사 선택한 사람 얼마 없기는 해. 나는 선택했지만 난 사학과 갈 거라 수능을 세계사를 보기는 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식민지 근대화 논을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조선을 그렇게 깎아내려요. 권위주의 독재에 대해서 이중적 찬양 잣대를 들인다고 있어. 이 뉴라이트들이요, 조선 세종대왕도 깐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세종대왕 건드렸다가 아주 지읒된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씨도요, 쿠데타로 정권 장악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요, 이승만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한 거야. 사실 이거는 지금 정부도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했던 업적 다 깎아내리면서 뭐 없애려고 하고 돌려놓으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 예나 지금이야 똑같아. 그리고 이승만을 거의 국부로 인식을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승만에 대한 비판 의견이 나오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한다고 약간 그 잘못된 이 편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뉴라이트들의 주장, 식민지 근대화론이랑 1948년 건국론이 있죠. 그런데 정작 모순되는 내용,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다 했던 그 재헌국회에 이승만도 있었어요. 재헌국회 의원이었어, 이승만도. 응? 그 사람도 대통령 취임하면서 1919년에 건국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계승한다고 했어. 자기도 한때는 임시정부 요원이었어요. 응? 임시정부 대통령이었다 탄핵된 사람이긴 해. 응? 근데 이 뉴라이트들은 이승만의 이런 팩트를 제대로 확인을 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게 건국절 이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요, 4.19 혁명은 학생운동으로만 범위를 깎아내려요. 학생운동으로 시작한 건 맞지만 4.19는 전국민의 혁명이었어요. 그리고 5.1 군사정변, 이것도 이거 군사혁명 아니냐, 응?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승만을 찬양하고자 아주 터무니없는 근거로 세종을 비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비판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는 참아 싫지는 못하는데,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그 이승만을 찬양하려고 세종을 깠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그 이승만 가문의 먹칠을 하는 거인 거 알아요? 이승만이 양녕대군의 후손이고요. 이승만이 양녕대군의 후손이거든. 응? 세종의 형 양녕대군 후손이고 이기붕이 효령대군 후손이에요. 그리고 민족주의를 혐오를 하는데 이것도 사실 모순이에요. 정작 일본의 민족주의를 얘네들은 비판을 안 해요. 일본 끌어안아. 그래서 이 사람들 특징,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백선엽을 그렇게 좋아해. 독립운동가 민주화운동가를 혐오해요. 자, 식민지 근대화론의 대표적 인물이 있죠. 이영훈.
1951년생 아직 살아있고요. 경북고 출신? 네, 영남 출신이네. 그리고 자, 이 사람 학부에서요. 사학과 나오지 않았어요. 경제학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나온 사람들도 이런다니까? 기득권끼리. 그리고 경제학 박사예요. 문학, 사학과 쪽은 문학 박사거든요. 문학 박사관이 경제학 박사예요. 연구 분야가 한국 경제역사야. 역사학자 시점에서 본 게 아니야. 경제학자 시점에서 본 거지. 그리고 아이러니한 거는요. 그 이 이영훈 씨의 여동생이 그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배우자예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김부겸 씨의 배우자야. 참 집안이 서로 이거 거의 몰라. 이윤희 씨의 성향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이 몰라 김부겸 씨랑 만나면 친척 관계니까 만나면 뭐 집안 싸움 나는 거 아니야? 생각 그렇고 해서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한신대학교에서 교수 이력이 있어요. 그리고 경제사학회장, 한국고문사학회장, 한국제도경제학회장, 자유통일당 교육원장은 여기 만져 있어요. 자유통일당. 뭔가 심상치가 않지. 자, 그래서 이 이영훈이 주장했던 게 일제강점기에 근대화가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이야. 근대화 분명 조선 말기에 시작했거든요. 응? 각종 우리나라의 그 갑신정변을 비롯한 각종 개화혁명 시도들을 무시하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일제의 조선 수탈론이 과장되었다고 주장을 해요. 또 친일, 그 일본 끌어안는 거지. 그리고 수탈 여부를 떠나서 제국주의는 그 자체로 나쁘다. 사실 근데 이것도 좀 모순이긴 해. 제국주의 그 자체가 나쁘다고 하는데 왜 일본은 옹호를 해? 그 식민지 체제가 모순으로 가득 찬 불합리한 존재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강제 불법으로 식민지화 했던 일본은 왜 끌어안아? 그래서 뉴라이트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일제 강점기 근대화, 조선 스탈론 과장. 이 주장 진짜 세게 해요. 자, 그러면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 얼마나 위험한가? 사실 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대한 연구를요, 일본 토요타 재단이 지원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이 토요타 재단이 박원순 전 시장의 활동 그쪽도 좀 지원을 하긴 했어. 좀 몰라 토요타 재단이 좀 약간 정치 성향이 너무 한쪽을 기운 재단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일본 재단이야. 그리고 기존 학계에서 연구했던 일본의 식민지 수탈 연구가 너무 내용이 과장돼 있다 하고 지적하는 그 영역, 그러니까 그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선을 넘었어. 일제는 수탈을 한 게 아니다. 한반도에 혜택을 베풀었다. 감사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앉아있는 놈들이야. 그래서 우리 역사학자들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과거에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활동을 하면요, 좌파냐? 응? 우리 좌파, 나 좌파로 분류가 돼버린 거예요. 반일 선동하는 거 아니냐? 응?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를 혐오한다 그랬잖아요. 안티내셔널리즘. 근데요, 사실 미국이야 워낙에 지금 여러 인종들이 섞여서 그렇지 미국은 사실 그 혼혈인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 존 F 케네디 가문도 그 존 F 케네디의 친가 외가 모두 아일랜드 출신이고요.
그리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혼혈이에요. 아프리카랑 혼혈이에요. 이번에 그 뭐냐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는 그 해리스 부통령도 거기에 해당이 되지. 근데 사실 다수의 이 다른 나라들은 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그 민족주의 그래도 우리 민족의 뿌리는 찾자 약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강력한 민족주의 성향이 되면 범게르만주의, 범슬라브주의 뭐 이런 게 되는 거야. 히틀러 같은 사람 또 나오는 거야. 근데요, 대한민국 뉴라이트들은요, 민족주의를 혐오를 하면서요, 그 약간 탈민족주의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뉴라이트들의 안티내셔널리즘이 갖고 있는 모순들이 있어요. 일본의 침략으로 그 여파로 인해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요, 그 이승만은 철저하게 반일 반공이었어요. 이승만 정부랑 군사 독재 시대 때는 진짜 반일 민족주의가 강조가 됐어요. 그 군사 독재 시대 때 한국사 교과서에서 아주 그냥 그렇게 반일 정서를 심어놨지. 자, 이승만 정부가 얼마나 반일이었냐면요. 그러니까 반공도 반공 플러스 반일이었는데, 그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얼마나 일본을 싫어했냐면요. 우리 1954년에 FIFA 월드컵 본선 처음 나갔죠. 스위스에서 했던 그 FIFA 월드컵 아시아 예선이, 그 아시아 최종 예선이 대한민국 일본이랑 마지막에 이 둘만 남은 거야. 여기서 이긴 팀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이랑 일본이랑 그 홈앤드 어웨이로 예선을 각 총 두 경기를 해야 되잖아요. 홈앤드 어웨이를 해야 되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전쟁 직후 상황이기도 했고, 그 뭐냐 일본 선수들이 우리나라 땅을 밟고 경기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했대.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은 월드컵 예선을 두 경기 다 일본에 가서 한 거예요. 그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대 선수들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만일 일본한테 패하면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현해탄에 빠져라. 그 정도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반일을 굉장히 중시하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때 우리가 1승 1무로 1승 1무로 이겨가지고 그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따내고 돌아왔어요. 물론 이제 스위스 갈 때 굉장히 힘겹게 갔지만 경기 전날에 도착했잖아. 그래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그것도 이제 한 번에 같이 못 가고 그 여비가 모자라서 1군, 2군이 나눠서 간 거야. 그러니까 주전이랑 백업이랑 나눠서 간 거야. 그래서 주전들 완전 지친 상태에서 9-0으로 졌고, 헝가리한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튀르키예랑 경기할 때는 다른 선수들을 좀 쌩쌩한 애들로 바꿔서 나왔는데도 0-7로 진 거야. 그렇구요. 그리고 얘네들은요, 민족주의 혐오한다면서요, 정작 그 민족주의를 강조했던 이승만 전 대통령이랑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래. 이승만 박정희 흑해 좋아해. 독재를 좋아해요. 그 이제 반일 민족주의를 또 비판하면서요. 그러면 그래서 반일을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 사실 다른 민족들에 대해서 좀 개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중국은 혐오해요. 중국에 대해서 맹목적인 혐오를 해요. 특히 코로나 때 심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지 부조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모순된 논리에 빠졌다는 것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사실관계까지 왜곡하면서 이승만이랑 박정희를 종교처럼 떠받드는 거야. 거의 신격화한 거예요. 그래서 위험해요. 근데 얘네들 또 모순이 있다? 보수 정치인들 중에서도 중국이랑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근데 이거는 지적을 안 한다? 우리나라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노태우 정부 때 이제 우리가 중국이랑 공식으로 수교를 하거든요. 이전까지는 우리는 대만이랑 수교를 했었는데 중국이랑 수교 관계를 맺어요. 1990년대에. 우리 한중 수교 안 했지?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렇게 탁구가 많이 보급됐을 수가 없어. 중국이랑 미국이랑 수교하면서 올림픽에 탁구 들어온 거야. 자, 그리고 뉴라이트들이 그렇게 혐오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 그래, 대외 정책이 어땠는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사실 제1공화국 때부터 김영삼 정부 때까지는요, 진짜 일본 문화 수입이 힘들었어요. 외세직이 짙은 매체들 다 규제했었어. 특히 일본에서 들여왔던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그때 당시 1990년대 대표 애니메이션들 있다. 뭐 특히 용자 시리즈도 있잖아요. 선라이즈 용자 시리즈들. 이런 거 보면 그 애니메이션 주인공 이름들을 왜 그렇게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 했을까? 응? 한국식 이름들 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 축구왕 슈토르도 사실 그게 일본에서 온 거거든요. 일본에서 왔는데 일본 팀을 한국 팀이라고 바꿔서 더빙해서 내보낸 거예요. 스프스가. 응? 주인공 이름이 한국의 강슛돌이야. 되게 무슨 그 진짜 뭐 진짜 썬가드 다간 뭐 이런 시리즈들도요. 주인공 이름들 다 한국식으로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들어왔던 것 중에 포켓몬스터 시리즈, 포켓몬, 디지몬 이것도 주인공 이름들 다 한국화했잖아. 물론 이제 포켓몬스터 같은 경우는요, 외색이 짙었던 몇 편들은 우리나라 SBS에서 방송 안 되고 건너뛴 편들도 있어요. 어쨌든 김대중 정부 이후에 이런 규제를 계속 철폐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대중문화가 좀더 이제 열리고 있죠. 물론 이제 너무 외색이 짙으면 대놓고 방송을 하기는 좀 그러기는 해. 물론 이제 그거 문제도 있어요. 지난밤에 KBS에서 일본 기미가요가 나오는 뮤지컬? 오페라? 이런 거를 방송에 내보냈다가 아주 그냥 문매를 맞고 있죠. 그리고 2002년에 피파 월드컵 일본이랑 공동 개최했죠. 자, 근데 정작 일본의 민족주의는요, 얘네들은 비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좀 탈민족주의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뭔가 모순이 심하고 차별도 심하고요. 그리고 혐한 정서에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자, 그리고 경제적 자유주의인데 관치 경제적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학파가 있어요, 경제학 중에서. 근데 이 사람들은요, 국가가 시장의 경제 활동을 정치 논리나 정치 논리로 움직이거나 공기관화에 따라 예속시키지 말라고 해요.
근데 조선시대 때 상업이 좀 그 뭐냐 엄청 좋은 직업으로 여겨지진 않았잖아요. 조선시대 때는. 그러니까 그 반상제도에서 양반들이 상업을 하진 않고 주로 상인들이 했죠. 그 반상제도에서 흔히 말하는 그 상놈들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그러면서 조선이 왕정국가인데 좌파국가였다고 억까를 해. 근데 사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요, 세계 대다수 나라들이 농자 천하지대뿐이었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얘들은 뭐 그래 FTA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경쟁을 아주 예찬 수준으로 강조를 해요. 그래서 사회를 좀 지나친 과열 경쟁으로 몰고 가는 게 좀 문제기는 해. 약간 그렇고. 그 이제 조선처럼 망하지 않으려면요, 현대의 상인 역할인 기업인들한테 이권을 줘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해. 조선처럼 망하지 않으려면. 어디서 갖고 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대기업 총수들 보면요, 옛날 막 유교사상 이런 거 천시하는 집안 거의 없어요. 그 삼성 창업주였던 이병철 전 회장도요, 평상시 유교경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병철 전 회장, 그 삼성 가문의 종교가 원불교인 거 알죠? 불교를 거쳐서 원불교를 믿어요, 삼성 집안이. 물론 지금 이재용 회장은 그 종교활동 열심히 하진 않는 무종교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재용 회장은 좀 종교를 안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이건희 전 회장 때까지는 원불교가 확실했어, 그 집안은. 삼성 집안이 원불교예요. 그렇고. 그리고 이재용 회장은요, 그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뭐냐, 경영학이나 그 경제 이런 거를 대학에서 공부한 게 아니고, 경영 수업은 삼성에 입사해서 했어요. 이 사람도 삼성에 입사한 다음에 경영 수업을 받았고,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랬대요, 이재용 씨한테. 너 대학 가서는 인문학 공부해라.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이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나왔죠. 그래서 지금 역사학부 동양사 전공이고요. 어쨌든 동양사학과 나왔어요. 그 동양사 전공한 다음에 경영대학원 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경영대학원 갔어. 나중에 대학에서 인문학 공부하고, 물론 석사는 아니에요, 수료했어. 그 다음에 2013년 교학사에서 한국사 교과서를 그 왜곡한 사태가 있었죠. 알고 보니 이 2013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저자들 중에 뉴라이트들이 한 서너 명 이상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보통은 학교 교사들이 교과서를 쓰고, 그냥 좀 전문적인 내용 검수 이런 거 과정에서 대학 교수들이 좀 약간 첨언을 하는 정도인데, 이 교과서는 거의 교수들이 집필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지. 수능은 교수들이 내니까. 수능이 교수들이 내버려서 사실 그런 문제가 좀 일어나는 거기는 해요. 그러니까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수능 문제를 교수들이 몇 달 동안 아주 갇혀서 시험 문제를 내잖아요. 물론 그 관련해서 이
검토하는 데는 교사들이 하기는 해요. 그래서 2013년 교학사 한국사에는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다는 이유를요, 제2공화국이 무능했잖아, 어? 4.19 이후 민주당이 무능했잖아 하면서 군사정변이 정당했다는 뉘앙스를 풍겨요. 응? 시원시원하게 잘하지 않았냐 그랬었고, 5.18 민주화운동 때는요, 공수부대가 시위가 시작되고 투입됐다고 왜곡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5.18은요 본격적으로 이 뭐냐 집회가 열리기 전에 이미 공수부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교과서에는 5.18과 관련된 참상과 관련된 사진들이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특히 이 5.18 주요 인물이었던 전두환 씨랑 노태우 씨가 결국 1990년대에 구속됐고 내란죄 등으로 인해서 전두환 씨는 사형 선고까지 갔었고 노태우 씨는 무기징역까지 갔었던 이력이 교과서에 없어요. 그 정도로 왜곡이 돼 있었어.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교과서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조금씩 내용들이 업데이트가 돼요. 교육과정 개정이 아니더라도 업데이트를 하는데 통일을 위한 노력 소단원이 두 쪽밖에 안 돼요. 그럼 그 특히 그 뭐냐 남북 접식자 그 공동선언 그거랑 그 우리랑 북한이랑 그 공동선언한 게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문제 수능이 나오면 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보면 못 푸는 거야. 그 정도로 내용을 누락을 시켰어요. 왜곡을 시키고. 자,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뉴라이트계 인사들. 자, 이명박 씨는요,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을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임명시켰고요. 박근혜 씨는 좀 많아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장, 뉴라이트 계열 임명했고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에 자기를 지지했던 목사를 갖다 앉혔고,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였던 박효종 씨를 앉혔는데 이 사람도 뉴라이트예요. 자기 쪽이야. 그리고 KBS 이사장에 이인호 씨를 임명한 적이 있고 KBS 이사 조우석 씨, KBS 서울본사 사장에 고대영 씨 다 자기 쪽 그 뉴라이트들을 앉힌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특히 박근혜 씨의 여동생인 박근영 씨도 뉴라이트예요. 이 부산 부성고등학교 이사고요. 일본 천황한테 천황 폐하라고 했어요. 무슨 자기 나라 그 천황인 듯. 그리고 박근영 씨가 진짜 이 망언을 많이 해요. 일본의 위안부 문제 사과를 계속 요구한 건 부당하다. 사과를 요구하고 비난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신사참배하지 않는 것은 패륜이고 참배를 비판하는 것은 내정간섭이다. 지금 또 일본 정부 8월 15일에 대놓고 노골적으로 야스쿠니 신사 갔다더라. 물론 이제 그 기시다 그 자식이 일본 총리 더 안 한다고는 했는데 아주 말년 레임덕이야? 그리고 일본에다가 박근영 씨가 했던 말이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을 타박한 뉴스만 나가서 미안, 죄송합니다. 나라를 아주 갖다가 파칠라 그래. 위안부 문제는 한일협정 때 다 끝나지 않았느냐. 이런 발언들 하고. 그래서 2015년에 있었던 그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그때 엄청나게 깊이 관여를 했어요. 박근혜 씨의 동생이
하여간 박근영 씨. 에휴. 자, 그래서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그 이후, 최성원 씨, 허현준 씨가 국정농단 수사 결과 세월호 집회를 반대하는 극우단체들의 관제 시위에 연루돼 있었다고 했어요. 노골적으로. 세월호 관련해서 추모하는 집회 이런 걸 탄압을 했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 뉴라이트들도요 친박이랑 비박으로 나뉘어요. 친박은요 이 뭐냐 박근혜 씨가 탄핵되면서 사실상 이제 나락으로 간 사람들인데 아마 이 친박계 뉴라이트들은요 아직도 태극기 집회 나갈 거야. 그 덕수궁 앞에서 아직도 태극기 집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비박계 뉴라이트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그 이명박계죠. 그 이명박 쪽 계열의 뉴라이트들은 명맥은 유지를 했다가 윤석열 정부 때 다시 나타났어. 머리 깎는 거요? 일제강점기 시작 아니고 1895년 을미년에 시작했어요. 을미년 때 시작한 거예요. 조선시대 때. 일제강점기가 시작한 거 아니야. 다만 이때 명성황후가 시해됐던 직후 상황이다 보니까 반일 정서가 좀 들어가다 보니 일본이 머리 깎으려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참고로 동학은 이때 머리를 깎아요. 그러니까 사실 동학은 그 조선 정부에서는 탄압을 받았는데 이 이제 대한제국 때 들어와서는 조금 어떻게 좀 살아남았어. 물론 이제 천도교에서 친일파였던 사람들은 손병희가 다 내쫓아요. 어쨌든 그렇고 자, 역사를 바로지킬 생각이 전혀 없는 윤석열 정부. 이제부터 지금 시대의 정부를 졸라게 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내가 빡쳐가지고 좀 욕이 나올 수도 있어. 자, 2024년 8월 13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 중에 이게 있어요. 역사와 관련된 8개 공공기관 및 위원회에서 무려 25개의 요직에 뉴라이트 인사만 최소 21명이라고 해요. 그러면 왜 요직은 25개인데 왜 21명이냐? 겸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북아역사재단, 국사편찬위원회, 한국학중앙연구원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한국학중앙연구원 어디 있는지 알죠? 판교에 있어요. 서판교. 서판교에 있는데 일종의 여기 대학원이거든요. 일종 대학원인데 여기 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나 봐. 그리고 이따가 좀 후술을 하겠지만 역시 뉴라이트 성향의 김형석 씨를 8월에 독립기념관장이 임명을 했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요, 역사를 왜곡을 하고 있어요. 육군사관학교의 독립유공자들, 독립군 관련 유공자들 흉상을 철거하려고 했지. 그래서 사관학교에서 내보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사관학교 안에 두겠다고 했어요. 결국은. 하지만 아직 이 논란은 아직 진행형이고요. 특히 군함도 포함해서 사도광산에 대한 세계유산이 등재가 됐는데요. 일제가 강제동원을 했던 곳이잖아요. 이 사도광산은.
근데 일제가 강제 동원했었다는 사실을 지우고 등재를 했어요. 이거를 윤석열 정부가 찬성을 했어요. 나라를 팔아먹는 짓이 아주. 진짜 매국노예요. 대통령을 매국노라고 불러야 돼. 응? 진짜 우리나라 헌법이나 역사 이런 걸 소화하려는 느낌이 없어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역사를 왜곡하고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탄핵 사유 될 수 있거든요. 국가와 헌법을 소화하지 않는데. 자, 그러면 윤석열이 꽂아놓은 독립기념관장 이 김영석이라는 사람 한번 프로필을 졸라게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1955년 9월 30일생. 아빠보다 나이 많네. 배우자 김옥희. 그리고 개신교 장로회고요. 이씨, 약간 그 개신교 우파 그쪽 사람들이랑 친한 거 아니야? 하긴 이명박 씨도 그 개신교 그 어디냐 그 소망교회 나가지. 이명박 씨도 소망교회지. 그리고 학력 건국대학교 사학과 졸업했고 단국대학교 사학과 문학 석사래요. 빨간 줄 써놓은 이유는 내가 단국대학교 사학과 출신인데 여기 취소선을 거놓은 이유는 나 이런 사람 선배로 대우하기 싫고요. 나 이런 선배 둔 적 없고요. 선배로 모시고 싶지도 않아요. 나라를 팔아먹는 사람을. 석사 논문이 서북지방의 3.1운동 뭐 이런 주제였대요. 그리고 문학 박사는 경희대학교 사학과에서 땄는데 박사 논문 제목이 워낙에 한자 투성이라 박사 논문 제목은 여기다 안 적을게요. 어쨌든 이런 사람이 왜 하필 대학원이긴 한데 왜 하필 우리 학교 선배야? 그래서 오산고등학교 교사, 총신대학교 사범학부 역사교육학과 교수, 개신교 장로회 출신이니까 총신대 교수를 할 수 있었던 거야. 역사교육학과 교수. 그리고 우리민족 서로돕기 사무총장. 그리고 한민족복지재단 사무총장 및 회장.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통일과 나눔재단 운영위원장을 했었고요. 이 통일과 나눔재단이 컨퍼런스를 하는 장소 제공을 조선일보가 해줘요. 그리고 안익태 기념재단 연구위원장. 참고로 안익태도 친일 반민족 행위 있어요. 임명사전에 있어요. 대한민국 사연구소장. 고신대학교 대외협력처 연구기금 석좌교수. 대한민국 역사와 미래 이사장을 거쳐서 윤석열이 꽂아놓은 독립기념관장이에요. 사퇴할 생각 없다고 하죠. 아이 팔짱 풀어 진짜. 근데 이 사람이요 아무래도 이제 개신교 장로회 출신이다 보니까 남강 이승훈에 대한 연구를 참여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 정작 남강은 민족대표 33인인데 후소 역사를 왜곡하고 앉아있어. 그리고 언행들을 보면요 이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인물들한테 관심이 많아요. 1948년 8월 15일 나라가 세워지며 대한민국이 시작됐다고 독립기념관장이 취임하고 이런 말을 내뱉었어요. 그리고 결국 독립기념관은 광복절 기념식을 취소하면서 광복절을 기념하지 않았어요. 안익태에 대하여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 면제부를 주려는 거야. 그리고 백선엽이 간도 특설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진실을 오해하고 있다. 하는데 이 간도 특설대가 만주사변에서 했던 짓을 만주에 있던 우리나라 교포들 탄압했어요.
그리고 백선엽은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쓰고 별세했다고 했지. 근데 백선엽이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내가 4년 전에 백선엽이 죽었을 때 컨텐츠 했죠?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 임명 후 각종 행보들. 아주 독립기념관장에 취임하자마자 친일 임명 사전의 내용이 오류가 있다고 내뱉고, 그리고 잘못된 기술로 인해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된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고 발언을 하지. 아니, 그 친일 반민족 행위 그 행위자들 그 친일 임명 사전 만드는데 8년 걸렸거든요. 그 8년 동안의 그 수고를 무시하는 거야.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뭐 백선엽, 안익태 이런 사람들. 그리고요, 8월 14일 오전 독립기념관에서 행사를 했는데, 관장이 행사에 나가서 졸았대요. 방송화면에 조는 게 잡혔대. 자, 사회의 각종 반응들. 광복 회장인 이종찬 씨는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 사람을 이 사람 언급했고요. 전 독립기념관장이었던 이준식 씨도 김영석 씨를 사퇴하라 주장을 했고요. 자, 박찬대 의원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 8년의 노력이 집중된 친일 임명사전 폄훼도 모자라서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 회복을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로 추락시켰다고 했어요. 그리고 추미애 의원, 윤석열 정부가 조선 총독부 같다. 응? 이런 주장을 했고, 사실 지금 조선 총독부 같아요, 윤석열 정부는. 그리고 조국 의원은 윤석열은 제10대 조선 총독이다. 씨발, 욕을 안 할 수가 없다, 진짜. 응? 지금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에 대해서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MBC가 좀 용기 있는 게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첫날부터 친일파 명예 회복을 언급한 셈이라고. 아마 이거 뉴스데스크 말미에 논평을 했을 거예요. 하여간 그랬어요. 어쨌든 김영석이 저런 사람이에요. 김영석 씨가. 저런 사람이 독립기념관장이 됐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나도 졸라게 빡쳐 있는 상태고요. 그 분노를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거를 엄마랑 아빠는 무시를 해. 네가 분노해서 뭐 할 건데 바뀌는 게 있냐고. 아니, 우리가 바꿔야지. 바꾸려고 이 컨텐츠 하는 거고요. 솔직히 사람으로서 자격 없는데 아빠가 하는 말은 네보다 나이 많은데 사람으로서 대우는 해라 그러고 앉아있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격도 없는데. 생각해봐요. 이런 뉴라이트 역사관 갖고 있으면요, 한능검도 패스 못해요. 응? 공무원들 한국사 시험 보잖아요. 응? 공무원 한국사 시험도 떨어져서 공무원 못 된 사람이야. 근데 독립기념관장이라고? 아주. 지하에 있는 순국 선열들이 울겠다. 피눈물을 흘리겠다. 그래서 진짜 반쪽짜리 광복절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안중근 토마스 장군이 얘기를 했는데, 윤석열 안브로시오는 왜 저딴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을 했을까요? 응? 윤석열 안브로시오 형제님, 응? 할 말 있어? 나는 당신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
어쨌든 편집 없이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이고요. 만약에 이 유튜브 댓글에 그런 뉴라이트와 관련된 댓글들이 달리면 나는 가차없이 그 사람들 다시는 댓글 못 달게 차단할 거예요. 어쨌든 다시는 댓글 못 달게 차단할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내 방송에서 그 채팅을 통해서 잘못된 역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솔직히 나는 그 사람들을 설득시킬 만한 에너지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방송 흐름 방해하는 그 반민족 행위자들은 좀 쳐내도록 할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할 거야. 쳐낼 거야. 그래서 오늘 컨텐츠, 40역사 컨텐츠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